이제 못 그린다라는 이제 평이 많잖아요. 사실 저도 뭐 알고 있고 그런데 신과함께라는 만화가 어떤 우연한 계기로 일본에 리메이크가 돼서 진출을 하게 됐습니다. 리메이크는 이제 일본 작가가 다시 그린 건데요. 이유는 뭐 여러분이 예상하시는 그대로입니다. 이 그림으로는 저희 잡지에 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 작가가 다시 그린다고 해서 다시 그렸는데 그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그 잡지인데요. 예, 이게 그, 예, 좀 당황하셨죠? 영간간이라는 잡지고요. 저도 이 잡지를 받고 당황했습니다. 저도 이제 원작자이기 때문에 이 잡지를 이제 항상 배송을 받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소년 만화 원나 불헌이라고 하죠. 원피스, 나루토, 블리치, 헌터 헌터 이런 만화가 연재되는 잡지는 우리가 소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좀 더 수위가 높은 20대 남성, 20대 이상 남성을 타겟으로 한 잡지는 청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그 청년지부터는 표지가 이런 그라비아 모델입니다. 그쵸, 성인 만화예요. 그 수위가 조금 있고요. 하지만 아주 노골적이진 않습니다. 상반신 노출 정도. 성과 함께라고요? 아닙니다. 뭐 성과 함께, 뭐 신과 함께, 뭐 이런 거 그런 드립이 있었는데요. 신고 함께라고 신고하지 말아주세요. 네, 되게 신나시군요. 이런 얘기하니까.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진짜 이런 얘기 할 걸 그랬나 봐요. 네. 선호하는 그라비아 모델이 있는지 뭐 이런 거 여쭤보시는데요. 타카하시 좋아하시나요? 뭐. 사실 잘 대머리 이유다. 사실 이게 그라비아 모델과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잡지다 보니까 가끔 부록으로 이 DVD가 동봉이 돼서 이런 모델들의 어떤 화보 영상이죠. 근데 제가 이제 아내가 잠이 들었는지 두 번 확인하고 저의 이제 DVD도 이제 재생이 되는 게임기에 넣었는데 국가 코드가 달라서 재생이 안 된다고 하면서 재생이 안 됐어요. 그때만큼 화가 난 적이 없어요. 이 잡지 연재를 하면서. 어쨌든 굉장히 아쉬운 순간이었고요. 아, 만화를 보여드린다는 게 지금 계속 그라비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만화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완전 일본 만화가 됐죠. 남자 주인공 같은 경우는 원래 저는 40살로 설정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판에서는 29살로 바뀌었어요. 저는 40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과로사로 죽었다고 했을 때 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했는데 너무 어린 나이로 바꿨길래 그 이유를 물었더니 독자들은 아저씨를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젊게 바꿨다고 하고요. 이 원작에는 등장하지 않는 여성 캐릭터가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두 명을 추가를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한 명이 이 캐릭터고 다른 한 명은 이제 키가 작고 안경을 끼고 있고 뭔가 좀 메이드 복장 같은 걸 입고 있는 그런 캐릭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그럼